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. 문재인 정부 1년에 한번 점수를 좀 매겨주십시오.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긍정적 요인은 국제적인 관계, 남북 문제,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분들에게까지 다가가신 모습, 96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. 경제 문제에 관해서 힘을 쓰면 힘 쓰는 만큼 망가졌어. 번역 쪽에서는 그저 70점도 될까 말까. 경제적인 부분 조금 앞으로 시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. 사람을 빼고 뭘 적폐청산해요.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. 사람을 향한 적폐청산 정산이 아닙니다. 절대로 밝혀지고 혐의가 포착된 걸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. 장관 바로 보십시오. 그런 욕심 전혀 없고요. 아닙니다. 그런 욕심 전혀 없고요.